시편 7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왜 자꾸 묵상한가 하면은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령이 있었지만 그 성령은 양자영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영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영입니다. 양자영을 바꿔서 다윗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항상 교독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한 사람을 구하시며 나로 면에게 하소서. 내게 의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의지할 굳건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도록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니라. 오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권하시고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사람처럼 되었으니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라. 주를 찬양함과 주를 존중함이 주님에게 하소서.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내 형수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며 내 형수들이 원하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서 잡으라. 그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오리. 오 하나님이여, 내게서 멀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사실을 말해주소서.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는 자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키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니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리니 내가 주의 의이고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들고 백발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로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니 주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의 그것을 알린 고난을 그려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어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께서 나로 더욱 창대케 하시며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권능으로 주를 찬양하리니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주 이스라엘의 광주하여 내가 함부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심히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도 기뻐하리이다. 내도 혼종인 주의 소리를 말하니 이는 나를 해치는 자들이 낙패를 당하였으며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시편입니다. 139편입니다. 139편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루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의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행했습니다. 옛날 다니엘도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줬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다윗이나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 또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윗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그냥 5불씩 해서 1,000번, 5,000번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5불씩 넣어가지고 1,000번씩 드린 1,000번제가 아닙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 똑같은 얘기예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는 거예요. 뭐 찔끔찔끔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속으실 분이 아니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셨습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구하지 않았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가 어린 나이에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 내게 주겠다.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왕들 가운데 그렇게 큰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증거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배워서 지식 드는 걸 얘기하는 건 그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배워서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행할 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깨달은 말씀을 내가 행할때 증거할 수 있죠. 배워서 잘잘잘잘 주석이나 읽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석을 읽어도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될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 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은 전부 경외로 바꿔놨어요. 존경 정도로 바꿔놨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삶이 바뀌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져도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안 하나 묵상하면서 얘기하게 되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거룩한 이가 우리 하나님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이게 명철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고 주님도 사도 요한을 알았잖아요. 서로 아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십니까? 다 안다고 그러죠. 아는 게 아니죠. 그분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들었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여기 있는 대통령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명철이에요. 명철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말씀했어요.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송장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정사와 권세도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솔로몬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 또 지혜의 말씀을 또 증거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려요. 반드시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신뢰하다가 덫에 걸려서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이제야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고. 아, 주님 만났다는 얘기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영원토록 있겠다고 그런 사람이 6개월 다니까 떠나더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사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안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안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경외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운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벌벌 떨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게 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싹이 났지 않습니까? 연한 싹 갖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사 53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가 자랄 것인데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물리니 성령은 뭐냐?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주의 영이라는 것은 주의 영이 이렇게 여섯 가지 대해서 합해서 일곱 가지 일곱 영이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일곱 영이 하나님 보좌에 돌렸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영을 받았어요.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 냄새가 나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가 지혜와 명철이에요. 두 가지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사람, 어머니 못해서 그냥 양수가 터져서 나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자연인이죠. 내추럴맨, 생물학적인 사람, 바이올로지컬 맨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게 되고 이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하게 돼서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악입니다. 지난주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라 이런 말씀을 줬죠. 지난번에 우리 개인의 생각은 다 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온다. 나오는 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슬슬슬 나옵니다. 이게 막 나와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있고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은 입만 벌리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저는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하나가 또다. 아주 옛날에. 요즘 그렇지 않지만. 싸움을 할 때도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어? 성도들하고 또 다툴 때도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이상한 소리 막 나와요. 그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다윗왕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는 지금 시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양자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종의 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린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지 절대로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도 내 아버지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를 수가 있죠. 다윗은 성령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 시편 읽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전능,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요. 그 다음에 전제, 무소부재하시다는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아,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분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 그렇게 안 해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명철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은다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항상 말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다 말하게 해줘. 이런 기도를 조심스럽게 해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안고 서는 것도 알고 생각까지도 멀리 계시지만 하신다고 그랬죠. 또 그의 가는 길과 그의 눕는 것도 샅샅이 하신다고 그랬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들으신다고 그랬고 또한 주께서는 그의 앞뒤에서 감싸시고 안수하신다고 말했고 그가 주님의 눈을 벗어나 갈 곳이 천지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고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지옥까지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 잠자리를 마련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대로 행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생각이다. 같은 행위로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머리통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지식 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 지혜와 명치는 사람은 주님을 알게 돼 있죠. 이 볼 때 주님을 알게 되면 막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말씀에 대한 물로 씻어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 우리 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이제는 주름과 점과 흠, 여기 있는 점, 이건 점 많이 빼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하고 막 늘리더란 말이죠. 사람의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으로 씻지 않으면 이쁘게 될 수가 없어요. 피와 말씀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제 기쁨뼈 화장품이라고 그랬죠? 공짜로 주는 거. 에? 속이 아름답고 겉이 아름다우면 좋지요. 겉도 좀 아름답게 좋겠지만 속이 더러운데 겉만 칠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했어요. 깨달은 사람은 말씀 안에 더한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지식을 집어넣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그랬죠.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몰래 무슨 짓 하면은 하나님 못 보는 줄 알아요. 전쟁한테 폭격이 나올 때 그냥 엉덩이 쳐들고 눈만 가리면 그 폭탄이 자기한테는 안 오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모태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깨달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오늘 이 말씀을 다 깨달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뭐죠? 이 말씀을 깨달고 해놔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무슨 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거지 담는 게 아니에요. 겉만 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형체도 생기기 전,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9개월 동안 어머니 모태에 있었잖아요. 뭐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나 잘 알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안 보이죠. 처음에 분명히 잉태가 됐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미 잉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덮으셨다 그러죠. 그때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뭐라더라, 뭐 팔다리도 안 생기고 손가발도 안 생기고 그냥 뭐 형편없는 이상한 올챙이 같은 이런 형상일 때도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 이미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만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덫에 걸려요. 어떤 분은 뭐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막 비방하는 그게 나니까 유튜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좀 꼭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두면 돼요. 가만두면 됩니다. 왜? 비방하는 것을 자기가 먹거든요. 자기가 먹어요. 욕을 하면 그 욕을 자기가 먹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 예, 말씀을 못 깨달아서. 요즘 사람들은 뭐 그냥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래하고 가수도 그렇게 노래하고 교회에서도 그 노래하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안다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깨끗한 관계죠.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증오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도 크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며 두렵게 살게 되어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떤 환경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고통이 따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어디 가든지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 여러분 그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 공기는 바람은 육신적인 생명을 주는 겁니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피에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성령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람도 지금 무소보자기 했는데 성령이 없겠습니까? 꽉 차 있습니다. 입만 벌려서 회개하고 죄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영접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거듭났거든요. 너무 쉽더라고. 이렇게 쉬운 거 어딨어요?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거겠지만 말이죠.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아,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니야 이거.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이거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려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을 토멘트라고 그랬어요. 토멘트라는 거는 그 고문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결국 어떤 환경과 위치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 벌벌 떨면은 자기 자신이 고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께 맡겨졌어요 자기가.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었을 때 나와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주님도 영접 안 한 사람이 나는 모태 신앙이라는 건 잘못됐지만 모태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거 그 저 뭐 한다고 그러더라? 뭐? 잊어버렸어요. 간단하게 안에 있는 아이를 태교한다고 그러죠. 태교. 이게 태교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는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축복이죠. 축복이죠. 악인들에 대해서 시편 58편 3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아예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잖아요. 하나님이 덮으실 텐데 그냥 덮으시겠어요? 그 하나 덮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만 그 하나님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태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시편 71편에도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그랬죠. 내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손을 빌린 거죠.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다윗은 아이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오는지만 이거 뭐 모를 때예요. 잘 의학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지혜를 깨달았죠.
아, 모태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는데 뭘 못 붙드시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모태 있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지혜, 철학자들은 지혜나 세상에서 주는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 말씀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 깨끗한 삶을 살면서 옛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때 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그 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때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산다는 것이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걸 전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다 비유라고 그러죠? 못 깨달아서 그러죠. 깨달은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못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깨달은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바보는 누군지 주님 만날 때 알게 됩니다. 그때가 사는 게 우리 지금 사는 동안에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지금이고 은혜 받을 때요.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딱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새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처럼 두려워했어. 아버지가 야 너는 네 형들하고 다르니까 막내 동이가 너는 양이나 쳐. 가운데 새들하고 양을 쳐야지. 추우나 더우나. 절대 복종했죠. 곰이 와도 사자 와도 그냥 딜이 쳐 죽이고 입을 찢어 죽이고 자기 아버지 새끼 양 몇 마리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덮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주신 이새가 바로 자기 아버지인데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사를. 어제 누가 뭘 보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들이 이 땅에서 수호신이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처음 맞는 얘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군대가 돼요. 2등병이 1등병한테 달려들면 대통령한테 달려들면 못하고 영차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형님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의 정도는 젊은 사람이 막 연세 많은 장로한테 너너 그런데 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야.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에서가 야곱의 형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하나님 불공포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무슨 악도 선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에서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다윗이 깨달은 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덮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정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고 마귀는 제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 아버님이 일제 때 남양군도 자바에 갔을 때
그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혼자서 그냥 시장에 나와서 그냥 자판 놓고 장사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 벌러 갔어요. 군속으로 갔다 오시는데 배가 다 물에 깔아들었는데 딱 세 사람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제가 잉태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거고 앞으로 태어나면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것으로 알고 못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야 지나고 나니까요. 저희 누님과 제가 7살 차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들 낳고 귀하니까 제 중간자가 귀자입니다. 귀자. 너무나 귀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명체를 가지고. 깨달았, 이게 뭔가, 이 의미를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은, 구약은 신약의 열쇠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신약에 주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이게 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가지고 잉태했잖아요. 쌍둥이 잉태했죠.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게 말라기 선지자 기록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안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너는 태어나도 장자 명분을 팔아먹을 놈이다 이걸 아셨어요 이미. 우리를 미리 아셔서 지금 예수 믿게 한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우리를 태로부터 아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를 때 잉태해도 꼬물꼬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너나 사랑하지.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 믿게 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모태했을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믿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이 뭐 눈가사탕 하나 받아보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가 12살 때 눈가사탕 받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게 그냥 눈가사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 그런데 이걸 깨닫고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깨달았어요. 가만 보니까 나도 그랬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악학행했잖아요. 악학행했죠. 예수님 사람 죽였죠. 사단이 우리가 비록 모태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20년 동안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20년 동안을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20년 되니까 안에서 그런지 밖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동을 탁 주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올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공고합니다. 제가. 너무나 공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주님을 믿고요. 사도 바울도 사울 때 얼마나 혈기 등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또 부르셨잖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도 깨달았죠.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랬죠.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코스로 돌아간다. 이게 모태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거예요. 방해했죠.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사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원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전신갑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너 훌리런스입니다. 멸류관 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레르베 교회 천세계 편지할 때 말했죠. 너희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안 뺏기지만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류관을 뺏기려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술집과 무슨 카지노가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이간을 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못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의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태어났을 때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칼빈은 아마 이걸 예정설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한때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 다르겠죠. 또한 앞으로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모태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도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 그래서 말씀에 물르셔서 주름이나 주름진 것이나 정각함을 다 씻어버리라 했죠. 말씀이 거울 아닙니까? 깨끗해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져야 된다 이거죠. 신부 화장을 하는 것 말입니다. 천국제 화장품 가지고 예수의 피와 말씀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계속 발라가지고 매일 발라서 아름답게 변해야 되겠죠.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에 감싸시고 앞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감싸시고 앞뒤에서 감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앞뒤에 계시고 손 안 세웠는데 뭐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윗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원수들이 와도요 두려울 거 없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저거 뭐가 오래요. 나 알아 걱정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이집트에서 나온 유대인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 줄 알라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의 친자식이 됐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을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책망하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게 명철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면 모르게 다 해결돼요.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도 참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있고 서두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잠잠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떠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앞뒤로 감싸시고 안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몰라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구원을 이루라는 게 우리 구원을 받을 때부터 이루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이게 이루는 거예요. 뭐 구원을 뺏길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되게 시편은 무슨 시로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 시편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의 시편인 거예요. 오늘도 올 때 21장 51편 81편 111편 141편 잠언 21장 읽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깨달고 나도 요즘 잠언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 말씀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잠언이 무슨 속담이 아닙니다. 이거 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행할 때에 깨달은 대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모태로부터 우리들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CD에 나눠주고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공중파로 위성방송으로 FM방송으로 이 말씀들이 탁 퍼져나가서 한국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전부 번역을 해서 스페니쉬말 영어만 자막을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다른 거 다 책임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전전 긍긍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안수했는데 내가 어려운 게 있으면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들이 자식이 못될 때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못된 자식이 제일 안되고 가난한 자식 생각이 제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안에 영적인 몸인 나의 혼이 우리의 혼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 만날 때 깨끗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술래미 여인처럼 앞만 보고 가다가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며 주님 품에 안겨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